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28일 오후 병원 강당 송원홀에서 병원장 이치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치임식은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유성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장과 주요 병원 보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행사는 전임 병원장 공적 소개 및 공로패 수여, 신임 병원장 임명장 수여, 병원기 전달식, 이문수 병원장 이임사, 박상음 신임 병원장 취임사, 서유성 의료원장 축사, 서교일 이사장 격려사,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임 이문수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재임기간 내내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시고 새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위대한 목표와 위대한 과정까지 이뤄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시경종의 자세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수 전임 병원장은 새병원 건설본부장에 새로 선임됐습니다. 박상흠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간사랑 그리고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는 순천향 설립자의 유지를 잘 받들기 위해 2,500여 명의 교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유성 의료원장은 축사에서 천안병원은 이문수 병원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임 박상은 병원장과 함께 화합하며 우리나라 중심병원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원은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천안병원 교직원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원학원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지난 12년간 강한 추진력과 친화력으로 천안병원을 수도권 이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병원으로 성장시켜주신 이문수 병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전임 병원장을 치하했습니다. 서 이사장은 이어 신임 병원장에게는 화합, 동참, 가치라는 세 가지 경영 원칙을 표방하신 박상은 병원장을 중심으로 천안병원이 직원 만족도가 높아져야 병원이 성공한다는 것을 새롭게 입증하는 모델 병원으로 성장,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